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원주와 횡성, 평창 등 영서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들어 차차 눈발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횡성 안흥에 최고 15.6cm의 눈이 쌓였고 평창 면온에 11.8cm, 원주 3.8cm, 영월이 1.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은 저녁이 되면서 완전히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8도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기상청은 낮 동안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사고 위험이 크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원주 갑 선거구 박우순 예비후보가 이광재 전 도지사의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전 지사의 경우 지역구 출마보다 전국구 비례대표로 출마해 사실상 강원도 의석수를 늘리고 강원도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원주 갑 선거구에 권성중 박우순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이광재 전 지사의 출마설이 나오면서 당의 공천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원주 을 선거구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의원은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요직을 맡으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보다 잘 사는 원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송 의원의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대현, 윤용호, 이강우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민중당 이승재 예비후보도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원주 을 선거구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66명의 당적을 조사한 결과 국민혁명 배당금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순이었습니다. 도내 8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 66명 중 국민혁명 배당금당 소속은 26명, 더불어민주당은 18명, 자유한국당은 14명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보수당과 민중당 무소속이 각각 2명,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공사 통합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도내 폐광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광해관리공단이 6조 3천억 원 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광물공사와 통합되면 동반 파산은 물론 폐광지 환경개선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도내 폐광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받는 700억 원의 강원랜드 배당금도 광물공사 유지비로 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두 기관 통합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알펜시아 매각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 행정이 마비되면서 첫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공식 브리핑을 열고 국제금융그룹사인 맥킨리 컨소시엄의 참가 업체 대부분이 중국과 홍콩 소재 업체여서 계약 이행 보증금 15억 원이 오는 21일까지 납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협약 무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강원도는 기존 협약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 앞으로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반환 결정이 난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 부지에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당초 시립미술관 예정지로 검토하던 단계 조각공원이 비좁은 진입로 등의 문제로 재검토됐으며 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캠프롱 부지가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기에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한 역사박물관도 캠프롱으로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지역 미술인들과 기본안 구상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2년 시립미술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월 한반도 습지 생태문화시설이 공사를 끝내고 문을 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2017년부터 80억 원을 들여 한반도면 신천리 일대 연면적 152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생태문화시설 공사를 지난해 말에 마쳤습니다.
영월 주요 관광지를 관람할 VR 체험실과 교육 전시실, 생태 탐방로 등이 들어서 오는 3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영월 한반도 습지는 지난 2015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